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이윤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이렇게 깊은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주변 사람보다 좀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은 세상 일에 관심이 참 많더라. 호기심이 많더라. 근데 이 호기심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실성. 그렇죠.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는 것이죠. 저기 강의 있는데 가지 말래. 저 강의 왜 가지 말라 그럴까? 호기심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강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뗏목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고, 좋은 예, 아니면 뭐 다리를 예, 만들거나, 그렇죠. 네. 방금 하신 모든 일이 다 좋은 방법이고 다 노력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가 저 강을 건너시오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오히려 지금 질문을 해주시니까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된것 같다는. 그렇죠. 예. 이게 또 질문의 힘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겉으로 막 드러내서 물어본다기보다도 속으로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왜? 왜라는 질문이 모든 깊은 생각으로 가는 똑똑한 사람으로 가는 좋은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호기심이 많거나 뭐 성실하거나 그런 의문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1대 49로 사실 유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49라는 부분이 있죠. 이 49라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큰 사람이 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은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생각은 연습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생각 연습을 많이 하면 생각을 잘하게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각 연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할줄 아니까. 근데 진짜로 생각을 할줄 아느냐.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생각인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되게 재밌는 게 생각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나 기관이나 뭐 이제 커리큘럼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되게 똑똑한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왜 그런 걸까요?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호기심이 많고 성실하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을 때 그때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인이 성실해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봐. 팔을 좀만 더 뻗으면 되는데 왜안 뻗지? 20분만 더 하면 되는데 왜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가 시험을 봤는데 3등을 했어. 조금만 더 하면 1등이 되는. 이게 공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별로 공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쵸.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 더 하라고 푸시를 하는 거죠. 남들을 공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공감을 똑똑하니까 머리로 합니다. 저 사람이 아파. 아, 그래. 아플 수 있어. 그럴 것 같아. 이해해. 이게 전형적으로 머리로 공감하는 거죠. 만약 친구가 뭐 슬픈 일 있어. 그래, 나와라. 술 한잔 하자.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감은 노력이 필요한 되게 힘든 일입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같이 술 먹으니까 내 몸도 충나는 그런 힘든 일인데 그렇게 힘든 일을 기꺼이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될때 똑똑한 사람을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감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꾸 배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약간 불행해지는 악순환의 고리 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 이런 똑똑한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뭐냐면은 효율성입니다. 속도감. 생각을 잘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아쉽게도 우리한테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AI가 훨씬 더 우리보다 잘합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 전혀 새로운 연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익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과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설명할 때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은 설명을 진짜 못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설명을 못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예.
생각하는 능력을 그러면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른다는 걸 알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완전 어린애한테 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많이 아는 거. 이게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특징이고 이게 바로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해결책만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진짜 문제인가? 혹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구 감소. 그랬을 때 문제가 인구 감소인지 아니면 문제가 다른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그 문제는 받아들이고 해결책만을 찾아다닙니다. 생각의 출발점은 올바른 문제 정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굉장히 어떤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게 냄새가 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방향제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계속 또 이제 냄새가 날 거고 더 심하게 날 거고. 그런데 그 문제 원인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거한다면 이제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될 텐데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좀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를 잘게 쪼개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아까 문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문제를 정의를 할 때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틀을 깨라, 관점을 바꿔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 틀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라는 건 사실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세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예. 너무 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랑 다른 경험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들어보는 거죠. 인간이 동굴에서 나와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결국은 미러노런이 모방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그것 때문이 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관점을 잘 듣고 잘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지 유용한 가치 있는 유튜브 방송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직접 하기 힘든 경험들을 남들의 경험을 대리해서 해나가는 거 이게 바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 뭐 다른 방식도 있을까요? 생각하는 방법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한테 일단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내 방법이 오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랑 다른 방법들을 제안을 하면 제 생각은 틀렸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방금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한 관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했는데 내 생각은 달라를 틀림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을 하게 되면 틀리는 상황을 대비해서 다양한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들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번씩 안 가본 길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궁금한 게요. 예. 이 책에 보면 이제 부제가 빼앗긴 집중력을 되찾고 당신의 뇌를 최적화할 깊은 생각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집중력을 되찾고 뇌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요즘 사실 집중력을 빼앗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책 같은 경우에는 대충 뭐 책을 읽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시간을 잘 할애를 안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도 요즘은 풀로 안 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렵지 않게 수고롭지 않게 얻은 이 도파민 이것들은 사실 우리한테 상당한 약간 마약과 비슷한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정상을 6시간을 등반을 해서 도파민이 막 올라올 겁니다. 예. 나쁜 거 아닙니다. 쉽게 얻어진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집중력 빼앗는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냐? 방금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연습을 통해서 천천히 오류를 갖고 그 오류를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과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심리학 개념 중에 학습된 무기력도 있지만 학습된 근면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그 안에서 조금 성과를 맛보고 또 성과를 맛보고 하다면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자신감도 많이 커지고 성공이 습관이 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불편한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불편한데 옳지 않은 길이면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옳은데 네. 불편해 보이면 가기가 싫어지죠, 사실. 그냥 편법을 쓰는 게 훨씬 편한 길이고. 근데 그런 습관들은 또 나중에 진짜로 어쩔 수 없이 혹은 반드시 가야 되는 올바른 험한 길, 그 길을 갈 능력을 잃게 만든다. 옳은데 불편한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능력에 대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점에서 우리 인생이 좋아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류를 줄이면 뭐가 좋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훨씬 더 쉽게 한 발씩 한 발씩 갈 수 있죠. 불편한 올바른 길, 거기에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항상 꿈을 꿉니다. 미래를. 뭐 크루즈에서 딱 댄스를 하고 있는 흰머리의 노부부, 아니면 카리브해 해변가에서 한잔 마시면서 누워있는 너무 행복한 모습을 꿈을 꿉니다. 그 행복한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 노력들을 오류를 줄여가면서 열심히 한 거죠. 조금 더 가까이 생각을 해보면 휴가를 가는 걸 생각을 합니다. 막 들뜹니다. 가서 재충전하고 뭐 가족과의 너무 화목한 시간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쭉 가고 막상 휴가가 한 2주, 3주 앞으로 왔어.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나라 말 잘못하는데 환전은 제대로 했나? 뭐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쓸데없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처음에 여행을 계획할 때 그때도 이건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우리가 여행을 그 계획할 때 그때도 이런 절차들은 다 있고 지금 절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여행은 휴식과 재충전과 가족 간의 화합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절차와 목적이 있는데 절차에는 관심을 안 두고 왜냐하면 절차는 어렵고 힘드니까 목적에만 관심을 두는 그렇게 되는 것도 잘못되는 거고 그리고 목적은 모른 채 절차에만 관심을 두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부단한 노력들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그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윤영 교수님을 모시고 주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